횟감을 고르시고 있나봐요. 네, 가족 모두가 회를 좋아해서 자주 먹어요. 가끔 뉴스 같은 데서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불안해서 덜 먹긴 하지만요. 안심하세요.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여러분께 안전하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조사요? 그게 뭔가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조사하는 건데요? 중금속, 방사능과 같은 오염물질과 비보리오 폐혈증균과 같은 식중독균, 항균제, 구충제 등 동물용 의약품 등 총 101개의 유해 물질을 검사한답니다. 그럼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보실까요? 네, 좋아요. 저분들은 누구시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조사원이에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해 시료를 수거하러 가고 있네요. 아, 저렇게 직접 찾아가 시료를 채취하는군요. 네,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대상 품종의 상태와 크기, 중량 등을 준수해서 시료를 수거하고 시료를 분석기관에 송부한답니다. 그 후에 분석실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하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생산자, 해당 시도 등 관계자들에게 통보를 하죠. 직접 시료를 수거해서 분석하고 체계적인데요. 그럼 이렇게 조사해서 유해물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조치하는 건가요? 21년 안에 17,373건의 검사 중 부적합은 0.8%. 폐류 독소, 동물용 의약품 등과 같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출하 연기한 건이 대다수이며 폐기 처분한 식중독균, 금지물질은 단 3건. 이 수산물들은 해양수산부의 발빠른 조치로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 수산물들이 시중에 팔리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중 유통을 차단했나요? 중금속, 금지물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수산물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예 폐기를 해서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죠. 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동물용 의약품, 폐류 독소 등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유해물질이 사라진다고 판단될 경우엔 출하 연기 조치를 하고 일정한 시간 후에 재조사하여 적합이 될 경우 출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수산물의 안정성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꼼꼼하고 철저하게 조사한 만큼 조사 결과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조사 결과를 온라인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고요. 항생제 등에 관한 안전성 조사 결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나라에서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산물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네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식탁 위의 수산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